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 온 삼남만상이 이제 오색 찬란하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다시 녹색으로 물들여서 생명이 솟아나는 이 계절에 저희들 또한 오늘 화요 중보기도로 모임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터넷 방송 또한 4월달까지 장소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했지만은 5월달부터 다시 이 새로운 장소로, 또한 위치가 조금 나은, 환경이 좀 나은 장소로 이전하여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방송국을 책임져 주시고 성기는 우리 기관의 여러 임직자들, 이사들, 우리 김 목사를 이시하여 모든 선교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을 꼭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종은 감춰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김치수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 합독하신 말씀 가운데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그 다음에 자녀에. 이 가정은 이 두 가지의 그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제를 복된 자녀와 복된 가정, 다시 말해서 복된 부모. 잠깐 제가 앉아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한번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빨리 대답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가정의 복된 부모가 되려면은 그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한번 되죠. 복된 부모의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게 그 주된 것이 부모인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한 가지씩만 빨리,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지 내가 빨리 설교를 진행해서 요약 설교해서 2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안 그러면 나 1시간 걸려요. 대충 대답이 본문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자, 그건 이제 생각으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생각해서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꼭 답을 한번 받고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가정에는 꼭 부모들이 있어야지 조건이 되는데, 복된 부모의 자격이 있어야지 그 복되게 되는데, 자, 복된 자녀가 되려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저 먼저번에 복된 부모가 어떤 부모가 복된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복된 부모의 자격,
뭐랄까 복종 부모의 사명이랄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 아,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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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가지 정도 사명인데 그 한 가지 종류 그 좀 들어간 것 같고 또 우리 사모님들. 사모님들. 본문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었어요. 3절에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복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본문이 아주 3절 서두에가 있기도 있어요. 나는 본문을 떠나서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본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사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면은 문제가 살살 이렇게 풀어져 나가면서 해결이 돼요. 이게 본문의 첫 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사명이고 자 세 번째 사명은 뭐냐 4절과 끊었어 4절에 예. 내 급병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부모들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부부간이나 때 자녀들이 보기에 참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부러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한국에 왜 그렇게 출산율이 약한 줄 아세요? 한국에 왜 결혼을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한 줄 아세요? 세 가지 뭐 아주 거부한다는 게 있는데 연애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 안 하려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우리 부모들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기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되게 그렇게 나서 기도해서 빨리 만나서 빨리 배우자 만나서 자녀들 놓고 나도 저는 부모가 한번 돼봐야지 그렇게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있다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뭐 기저귀 갈아주고 먹으면 부모 말을 듣고 따르고 이렇게 할머니,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당겨주지만요. 커보세요. 다 키워놓으면은 우리 뭐 장로님 다 손자들 있고 우리 사모님도 다 손자 다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따라줘요. 그 애들이 다 커가지고 다 이렇게 대학 나오고 자립해보세요. 뭐? 부모 얼마나 생각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해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저 쳐다보면서 쳐다보는 눈치 보면 다 알아요. 아. 그 다음에 자녀의 사명은 이제 제가 자녀의 사명은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미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는 아버지 말이 없고 애조모하고 어머니만 나오니까 엊그저께 주일이 사실은 어머니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로 한국은 지키는데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게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미국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시간이 벌써 10분이 한 지난 것 같는데 복된 자녀와 복된 부모라고 주제를 해서 이제 복된 자녀에 제가 포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거 나오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사모님들 어르신들은 벌써 다 겪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요점만 맞추면서 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가지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이게 참 까다로운 아주 그 21세기 아주 제일 고민 중에 고민이 우리 한국은 특별히 뭐 저기 선진국 중에 선진 후진국보다도 더 낮은 뭐 좀 막 맨 하위권에 그렇게 저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그렇게 결혼율도 그렇고 또 이혼율은 왜 이렇게 또 많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미국의 저술가가 말했습니다. 저술가 보비는 자녀들이 많으면 근심도 많으나 자녀들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잔날 없다고 그런 말 있죠. 가지가 많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뭐 부모들은 항상 뭐 기도 좀 있고 잠을 못 잘 그런 날이 일례이면 막 다 경험들을 그래서 생애에서. 예. 또한 시편에서는 말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예,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복된 자녀가 돼야 되겠는데 복된 자녀로서 잘 자라서 잘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와가지고 또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직장에 이렇게 돼서 자립해서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자 복된 자녀들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 갖춰야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이사측에서 한번 대답해 사모님 복된 자녀들 첫째는 신앙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시나 예예 예예 예. 아유 우리 사모님 아주 정답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라도 우선 가까이 맞춰서 첫째는 신앙인데 따라합시다 복된 자녀는 따라합시다. 복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야 된다.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도서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말씀이 아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서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 12절 14절 여러분 빨리 찾는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빨리 찾는 분 한번 읽어봤어. 12장 12절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호와의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됐더니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렸을 때 아주 국민학교 때 해야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좀 거리가 멀어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더 뭐 만나서 얘기할 수 없고 더 멀어질 뿐이에요. 어렸을 때 그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미국 와서 이거 어정이쩡쩡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어정이쩡쩡이 못해가지고 아주 반병신 되더라고 자녀들이. 근데 어렸을 때 쭉 국민학교 다닐 때 나는 쭉 한 5년을 계속 애들 데리고 가정예배를 볼 때 한국 성경 한국 찬송 한국 기도로 계속했어요. 우리 막내는 그때는 저 학교 다니고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6살도 왔으니까 5살도 왔으니까 전혀 뭐 한글도 모르는데 뭐 저절로 그냥 뭐 한글 학교 안 가도 그냥 한글 줄줄줄 있고 지금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혀가 돌아가지 않아요. 뭐 큰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언니 오빠를 말았고 막내들 아주 그냥 그렇게 잘해. 아 한국 혼자 가도 뭐 일제 뭐 누구 뭐 안 나눠주도 뭐 지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가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보내봤어요. 한 10년 15년 10년 됐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된 자녀가 되려면은 이제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을 힘쓰는 자녀가 돼야 된다.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거나 기도 생활에 너무 무관심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밥 딱 나오면은 먼저 딱 고개 숙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손자손녀들 그저께 저기 아주 우리 장남집에서 며느리가 기어이
부모님도 꼭 모시고 우리 가족들 다 모여. 그런데 아 얘들이 딱 이제 밥 먹을 때 딱 뜨고 할아버지 일어나니까 그냥 딱 놀다가 딱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김동규선 가는 애들이 그렇게 계속 교회 데리고 가니까 기도는 아예 그냥 딱 밥 먹기 전에 할 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그냥 아멘 하고 참 기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은 여부를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대로 사무엘을 주의 제단에 바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쳐진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 생활을 함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유대한 돋보이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아 자녀는 복된 자녀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네. 그 증거가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아주 사자굴에 그렇게 예, 갇혀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아주 털 하나 상 피부 하나 상처하지 않고 왕에게 감동을 주사 왕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잖아요. 예 왕이시여. 어이구 사자에 아주 그냥 막 물에 뜯기고 아주 그냥 막 상처가 나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예 왕이시여. 딱 왕이 이제 나와라.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참 힘인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느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된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기도 생활을 힘쓰는 자녀가 되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생각나는데 이 말씀을 나 묵상하면서 지난 한 달, 두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저한테 백 목사님, 아이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 기도 제목? 아이고 이거 4월 말까지 이거 나갈 준비를 해라고 그러는데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 방송 나갈 때 그 어디 장소가 어디 마땅치 않고 기도 좀 해야 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김 목사님도 뭐라고 봤어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하고 독대 기도를 하라고 했어. 독대 기도 독대 하나님하고 1대1 독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독대를 하면은 아주 마음을 딱 가다듬고 목적을 두고 짧게든지 기도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거든지 독대 기도를 했더니 아이 좋은 장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전화해 보기 됐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 제목 응답이 됐잖아요 사실 예. 오 이리 늘 늦고 아주 장소가 아주 저 사각지기 딱 해서 좋은 장소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 자리가 딱 비게. 근데 어떻게 된 거 이게 뭐 컴퓨터 이게 저 강의실인데 어떻게 그건 안 나가고 어떻게 이거 예배실로 이렇게 김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지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세 번째 복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된 자녀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는 자녀가 복된 자녀다. 믿습니까?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애할머니라고 말이죠. 애조모, 애할머니, 누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나니. 애할머니 기도하면서 우리 애손자를 보러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 저 그 델라워 지금 갔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우리 원목계 예배보고 픽업을 해서 갔습니다만은 또 두 주에 와요. 또 두 주나 석 주에 와요. 아 이거 미국에 와서 이게 참 이게 저 기러기 애 할아버지가 제가 돼가지고 이게 기러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애 할머니가 꼭 가면 할머니 할머니 손녀 손녀 손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뵙고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달라오면서 아주 귀여워요. 정말 꽉 그냥 정말 막 뽀뽀 막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여워요. 아마 우리 저 이게 우리 형님 되신 목사 목사는 제보다 후배지만은 우리 형님 되신 목사님 되시면 잘하실 거예요. 아주 그걸 느낄 거예요. 같이 사니까 그렇죠? 손자하고 손녀하고 살더라고 보니까 잘 말하는 듯 아실 거예요.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은 자녀가 복된 자녀. 훌륭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꼭 훌륭한 부모가 있다. 반드시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아니면은 친할아버지 아니면 친할머니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로서 참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의 선택이요 결단의 그런 따라서 생활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자녀들, 자녀손은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기도의 모습을 받아서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또한 성경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 빛된 생애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가정,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솔로몬의 그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왕상 9장 4절로 5절 일왕기상 9절 4절 5절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봤어야 돼. 저보다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 왕자 일왕기상 9장 4절로 5절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아주 결론이 딱 나옵니다. 복된 부모의 모든 모습과 기도와 믿음으로 심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본을 보여주면은 복된 자녀들이 자녀손이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든든히 서리라. 든든히 서리라.
예.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 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 다시 보면 탁탁 먹어 들어가요. 그리고 아고 예, 예 그리고 아멘 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려고 따라서 오고 그냥 어유 박수처럼 박수 치고 따라서 그 어렸을 때 딱 국민학교 졸업 때까지가 제일 아주 그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는 그때는 점점 이제 아주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복된 부모로서 복된 가정이 다 되어서 복된 자녀선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로서 이민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이렇게 또한 이렇게 화요 기도에 중보 기도에 인터넷 이렇게 방송국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가정은 복된 부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자녀손을 잘 양육하여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는 너의 자손을 지키는 자라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이 달이 했지 아니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시는 여호와님을 믿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자녀들의 출입 우리 부모님의 출입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 복받는 귀한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